네, 안녕하십니까. 양 사장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까지 또, 영상도 촬영하고, 피드백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또 아침 일찍부터 외국인 타자 관련 소식이 나와서 급하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영상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새 외국인 타자로 저스틴 보어의 영입이 유력하다라고 이제 엠스플 뉴스에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는 사실은 오피셜을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이 정도까지 공개를 했다는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발표만 남았다. 지금 협상 중이고 발표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단독 기사가 났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오피셜 여부에 상관없이 저스틴 보어의 영입이 유력하다는 점. 뭐 이거는 바뀔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데려올 것 같다. 그래서 저스틴 보어는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기대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피셜이 뜨면은 이 라모스가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한 영상과 함께 또 보어에 대해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스틴 보어가 누구인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988년생이에요. 일단은 뭐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고 30대 선수입니다. 우투좌타 1루수고 193cm, 122kg의 뭐 전형적인 좌타 거포형 선수입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559경기에 나와서 1714타수 433안타, 92홈런에 303타점. 그야말로 메이저리그에서 검증된 거포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타율은 2할 5푼 3리, 출률 3할 3푼 7리, 장타율은 4할 5푼 7리인데 타율은 어쨌든 낮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KBO 리그 오면은 올라갈 여지가 있고, 또 사실은 라모스가 올 시즌에 조금 부진했던 게 히팅 포인트를 뒤로 미루면서, 이거는 인터뷰에도 나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볼넷을 좀더 골라 나가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외국인 타자면은 KBO 리그에서 10개 구단에 단한 명씩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쳐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볼넷을 골라 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홈런이나 장타 생산을 좀 방해해서 스탯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스틴 보어는 라모스보다 선구안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게 떨어져 봤자 뭐 삼진을 많이 먹더라도 찬스에서 큰거 하나 쳐주면 되는 역할로 데려온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뭐볼 고르는 거는 홍창기나 문보경 이런 선수들이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 아시아문의 경험도 있습니다. 저스틴 보어가 일단 메이저에서 마이애미 말린스 그리고 LA 에인절스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2020년에는 한신 타이거스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99경기 2할 4푼 3리 17홈런 15타점인데 사실은 이 스탯이 일본에서 망하면 한국에서도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벌써 빠르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피렐라도 2020년에 MPB에서 그렇게 뭐 잘하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장타율 같은 경우에는 보어보다 낮았어요. 2할 6푼 6리에 11홈런 34타점을 기록을 했는데 결국에는 올 시즌에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LG 구단 측에서도 피렐라가 일본에서 좀안 좋았지만 한국에서는 또 다르네. 이런 모습을 분명히 봤을 거고 보어 역시도 이 정도면 한국에서 통하겠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산 92홈런, 메이저리그 통산 92홈런이기 때문에 파워 하나는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삼진을 많이 먹더라도 결국에 트윈스에서 외국인 타자로서 활약을 하려면 검증된 이 거포 유형의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통산 447삼진이면 그렇게 뭐 삼진이 많다고 저는 볼 수가 없는데, 볼넷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긴 합니다만, 500경기 이상을 뛰면서 400번의 삼진. 메이저리그의 그 S급 투수를 상대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KBO에서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래서 보어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어쩌면 라모스보다 더 나을 수 있는 파워예요. 이 선수는 메이저리그 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한 경기 두 경기 뛴게 아니라 500경기 이상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 파워 부분에서는 라모스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스탯을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 수비가 검증된 메이저리그 1루수입니다. 그래서 3684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실책은 단 15개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사실은 라모스가 올 시즌에 수비에서도 더안 좋은 모습들이 많거든요. 실책도 기록되기도 했지만 뭐 2루수 쪽으로 가는 타구를 뭐 굳이 무리해서 달려들었다가 베이스 커버 늦어서 내야 안타를 내준다는 등 이런 수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보어의 수비에도 이 LG 트윈스가
역시 다른 뭐 내야수들의 수비력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호까지 하면 진짜 숨막히는 수비를 보여준다. KT가 호잉을 영입한 것도 수비가 검증됐기 때문에 영입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도 이 저스틴 보어를 영입을 하면서 내야에 완전히 그물을 쳐놓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고, 다만 단점은 역시 저한 상대 약점이 극복이 가능할까? 메이저리그에서 2018시즌에 이 풀타임을 뛰면서 1할 9푼 1리 좌완을 상대로 2홈런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면서 그 다음 시즌에는 이제 메이저리그 마지막 시즌에는 거의 뭐이 플래툰 시스템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스틴 보어가 이 뚜렷하게 좌완 약점으로 좀 당연히 기록에서도 나타나니까 약점이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점은 올해 사실 KBO 리그에서 뚜렷한 좌완 선발이 뭐 카펜터, 요키시 요 정도 말고는 없는 상황, 뭐 미란다까지 요세 선수 말고는 뭐 몽고메리가 온다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좌완 선수들이 그렇게 뭐 예년에 비해서 뭐 브룩스 랠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김광현이나 양현종 선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올 시즌 상황만 보면은 저스틴 보어가 좌완 상대로 약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 약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또뭐 투수 가리지 않고 장타를 좀 뽑아냈으면 좋겠고 메이저리그 좌완 투수랑 또 우리나라 좌완 투수랑은 다르기 때문에 국내 좌완 투수 상대로는 또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저스틴 보어. 자, 그래서 저스틴 보어 이랬으면 좋겠다. 역시 중요한 거는 몸 상태죠. 네, 라모스가 부상 때문에 어쨌든 결별을 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몸 상태가 중요하고요. 아시아 무대에서의 경험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체로 온 선수들이 막 입맛도 안 맞고 아시아라는 다른 환경에서 하기도 싫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단은 일본에서 아시아 무대를 한번 경험을 해봤다는 점은 보어에게 충분히 또 한국 무대에서의 적응을 빨리 도와주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쨌든 베테랑 선수입니다. 30대에 넘어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기대치는 지금 4번으로 최은성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타순이 4번에 꼭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5번에 들어가도 되고 혹은 뭐 3번에 들어가도 김현 선수를 2번으로 땡기면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아마 적절히 기용을 할것 같은데 어쨌든 1루수로 출전하면서 중심 타선의 힘을 그 특유의 이 선수도 이제 홈런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홈런 맞으면 패기로 못지않게 이 홈런 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로 패기로 정도의 역할만 해준다면 저는 대만족일 것 같고 오히려 패기로보다 수비는 훨씬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긍정적인 부분만 본다면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스틴 보어. 네,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이 보어가 온다면 또 1루수로 나오고 있는 문보경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기대를 많이 하는 팬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2루수 기용 안 됩니다. 문보경 선수는 벌크업을 해서 올 시즌에는 2루로 퓨처스에서 출장을 한 경기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민성 선수와 이 3루 플레이타임을 나눠 가지면서 혹은 지명 타자로 들어오면서 아마 문보경 선수가 이렇게 타격을 하는데 보어가 온다고 해서 기회가 제한된다? 저는 이건 아닐 것 같고 기회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이렇게 잘 치는 선수를 벤치에만 둘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또 왼손 대타가 한명 생기는 거기 때문에 벤치에 있을 때는 기대를 또 문보경 선수의 활약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어의 기대치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비슷한 유형은 저는 스나이더가 생각이 나거든요. 스나이더가 LG에서는 조금 안 좋았지만 가을에 또 렌즈를 끼면서 잘 쳤고 그 활약을 이어가서 넥센에서 그래도 홈런을 많이 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보호가 약간 스나이더 유형인 것 같은데 그래도 스나이더보다는 더 잘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수비되는 패게로가 아마 기대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스틴 보어, 웰컴 투 KBO고 또 한국에 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오피셜이 뜨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영입이 유력한 저스틴 보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이 호잉도 그렇고 보어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로운 외국인 타자가 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키움만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완전체 이 10개 구단 외국인 선수들이 또 와가지고 또 리그를 더 재밌게, 맛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저스틴 보어가, 라모스가 지금 뭐, 8개 정도 쳤나요, 홈런을? 그런데, 보어가 와서 후반기에 10개의 홈런 딱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보어의 일정은
이제 뭐 계약을 하게 되면은 한국에 오고 2주간의 격리를 거친 이후에 전반기에는 쓸 수가 없어요. 오더라도 지금 당장 오더라도 네, 격리가 있고 또 비자를 발급받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또쓸 수가 없고 또 브레이크 동안 몸을 잘 만들어서 후반기부터 LG 트윈스가 또 치고 올라가는데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후에 또 승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